모라토리움이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그뭐 쓰고 또 그다음에 외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 그 갚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그 갚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두손두발다 드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97년에 모라토리움을 할까? 아니면 IMF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라토리움을 할까? 아니면 이제 IMF의 그 구제 금융을 받을까?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만 열심히 했어도 IMF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좀 답답하죠. 하여간 아르헨티나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 국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 모라토리움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그 100%, 인플레가 100%가 넘었어요. 104%, 105%. 계속 인플레가 100, 월간 월 100%, 또 100%, 100% 하다가 지금은 250%. 250% 인플레가. 전년에 비해서, 전년 전월, 지난 월에 비해서, 전년 1월에 비해서 100%, 1월 달이. 전년, 뭐, 8월, 9월에 비해서, 지금 2월, 3월이네요? 이때 비해서 이만큼 250%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들, 100% 물가가 오른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250% 오른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잘안 되죠. 이걸 몇 년이나 계속, 아르헨티나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밀레이라는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어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라는 그런 별명을 전기톱 막 가지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할 때 전기톱까지 우다 자르겠다라고, 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부정부패 다 척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트럼프처럼 그런 정책을 내세웠던 대통령이 그런 후보가 엄청난 지지. 이 사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닌 신인이었는데 대단한 그 인기를 받고는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처럼 정부의 역할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 모든 것을 기업이 다 알아서 기업이 다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생산하고 뭘 소비하고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죠. 그랬더니 두달 만에 인플레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100, 150%, 130% 하다가 25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그러면 그냥 청소년들이 이제 젊은이들끼리 챌린지가 있어. 그 전철 탈때 그냥 넘어가자. 애들은 뛰어넘을 수 있잖아. 뛰어넘는 것이 챌린지처럼 유행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전선 줄에 올라가가지고 전선 이렇게 그런 전선 채굴이라고 해야 되나? 전선 끊어가지고 그 굴이잖아요. 그거 파는 것이 유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선 줄에 올라가는지 거기서 감전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라고 그러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값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약값이 두배세배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약을 못사 먹는 거예요. 또 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밥값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무료급식소에 사람들이 뭐몇 배씩 돈 벌리고 막 그런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플레가 심한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면 경기 침체 심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 드릴 데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감당할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기업도 이렇게 꼬라박고, 가계도 꼬라박고,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돈을 풀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밖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돼요. 침체되는 것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은 기업도 가게도 못해요. 정부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나라도 허리를 쫄라야 되지 않냐. 모든 비용을 줄이고 나라도 정부에서도 비용을 줄여서 어쨌든 빚을 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잘 모를 때는. 근데 가게나 기업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게나 기업은 우리가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밥도 새끼 먹던 거 두 끼를 줄이자. 소고기도 먹던 거, 소고기야 먹지 말고 그냥 콩나물만 먹자. 이러면서 이제 가게도 그럴 수 있고 기업도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 거 재고나 이렇게 하고 사람도 좀 줄이고 고용도 사람도 좀 자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부는 달라요. 정부가 움직여지는 방식은 가게하고 기업하고의 방식이 달라요. 정부는 하는 일이 인프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인프라를 잘 만들고 물류나 뭐 이렇게 인프라나 도로나 전기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가게와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정부라고 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세금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가게 기업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줄여야 되니까 부양이 돼야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인프라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써야지 되는 거죠. 도로도 더 깔기도 하고 또 어떤 그 R&D 예산을 더 늘려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고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더 고용하기도 하고 일부러 돈을 다 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기업이나 가게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해서 거기서 가게와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게에는 학생도 있잖아요. 학생. 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제공하는 단체도 있고 등등의 이런 교육 관련된 많은 인프라들이 많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먹고 사는 고용 인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기업의 지원을 많이 해서 연구 인력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기가 좀 되살아날 때는 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몸집을 줄이고 비용을 적게 내고 그러니까 교통비도 보조금을 내서 그냥 무료로 쓰거나 적게 쓰던 것도 그냥 교통비 많이 내게 하고 의료 쪽으로도 지원해주던 것들을 의료비 삭감을 시켜서 사람들이 약을 사려면 두 배, 세 배, 열 배씩이나 더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한 50일째 계속 파업하고 계속 농성하고 나라가 이렇게 못 살겠다라면서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사찰도 정부와 같다. 망명정부를 했잖아. 극락세계 망명정부. 황룡사는 극락세계에서 파견된 망명정부다. 여기 황룡이라는 글자는 극락이라는 글자랑 똑같다. 그래서 망명정부면 우리도 인프라를 비용을 생각지 말고 비용을 더 줄이려고 할 게 아니라 비용을 더 풀어서 그래서 급식 같은 것도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무료급식도 열심히 하고 또 법보시 금강경을 더 많이 찍어서 보현행원품을 더 찍어서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또 끝없이 강의하고 시간만 나면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강의 계속 하고, 또 절에 불사할 거 있으면 법당을 더 늘리고, 강의장을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등등의 절에서 할수 있는 인프라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도들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상처 안 받게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떤 보살님은 어제 상담하는데,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절에 나오기 싫다고,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누가 자기를 자꾸 디스를 한대, 자꾸 나를 혼내고, 어르신인데, 누가 자꾸 매일 올 때마다 계속 나하고 자기랑 부딪히고, 자기를 그렇게 하신대. 그래가지고 오기가 싫대, 막 이제. 맨날 절에 온지 10년도 넘은 보살님인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오래 다녔던 분들도 그렇고, 늘 미소와 친절로, 또 이렇게 권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권하고, 편안하게,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게. 사람들은 의외로 마음이 예민해서 잔소리 한 번만 해도 큰 부담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소와 친절을 갖게 하려면 이게 이제 내가 맨날 강압적이고 여러분들은 막 혼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웃으세요, 웃으세요.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미소 친절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사찰이란 망명 정부에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돼. 여기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북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놀다가 북카페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북카페 개원했잖아요. 그때 커피값이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안 올라갔어. 저 스타벅스는 그 사이에 한 20, 30% 올랐는데 우리는 똑같아. 그래도 돼, 우리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더 내릴 수는 없지만 올릴 필요는 없다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1,000원, 2,000원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면 다른 데보다 훨씬 싸니까. 편안하게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놀다 갈 수도 있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마의자 이런 것들을 잔뜩 들여다놔가지고 안마의자 같은 걸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안마하고 안마 좀 많이 하세요. 그거 고장 나면 새로 또 들여놓을 수 있으니까 고장 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닳도록 쓰고 또 법당도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의자하고 책상 같은 걸더 들여다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하게 절에 다닐 수 있도록. 마이크 시설 빵빵하게 잘 해놓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 여기 와서 있으니까 행복하다 참 좋다. 근데 다 비용이잖아 사실은 그런 게 북카페 만들어 놓는 게 다른 절은 왜안 만들어 놓겠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만들 때도 비용 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책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절에 많이 들여놓기가 쉽지가 않고, 막 그렇죠. 급식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자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책상이나 급식은 비용보다는 이제 그만큼 인력이 이렇게 많질 않아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더 많이 불심을 더 크게 일으키게 하는 이런 거죠. 절에서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음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우리 보현행원을 세웁시다. 보현행원을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도를 합시다. 제대로 좀 합시다. 금강경 기도도 하고 뭐 지장경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법화경 독송할 때도 있고 전에는 부처님 생애를 독송하기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현행원 기도를 하자 해서 우리가 원력을 세워라, 원력을 세워라, 원력을 세우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원력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현행원 10대원을 세우자.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10가지 대원 정도는 외우자고. 예경 제불원, 칭찬 열애원, 광수 공양원. 어렵지 않아요. 예경, 칭찬, 광수 공양, 그리고 참회하는 거.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 앞에서 참회 올리고 또 남이 짓는 공덕을 같이 기뻐하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수의 공덕을 무척 좋게 생각을 해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거. 내가 짓는 공덕도 내가 참 대견하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네.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런 것이 대견스러운 것이 수의 공덕이에요. 옆에 있는 도반이 잠 안 자고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네.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시네. 강의를 들으시네. 스님도 강의를 해주시네. 이런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따라 기뻐하면 그러면 긍정성이 더 높아져서 그냥 햇빛만 쬐도 기분 좋은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하네? 야, 햇빛이 우리를 잘하게 해주네? 이 공덕이 너무 크다. 햇빛이 너무 아름다워 행복해요. 반대로 비가 와도 좋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생명이 더 자라네? 물 부족한데, 저 프랑스 남부에는 지금 요즘에 5달, 6달 동안 비가 안 왔대. 그 매년 자주 비가 오던 농사 짓는 그런 데인데, 비가 지금 너무 안 와가지고 전 세계에 그런 곳이 많아요. 보면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 데도 있다는데 비가 오네? 이틀 동안 3일 동안 비가 오네? 야, 이거 아름다운 빗소리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찬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수의 공덕으로 인해서 수의 공덕을 계속 수의 공덕원을 실천하고 수의 공덕원을 실천하면 그냥 나중에는 살아있음에 행복해. 심지어 죽는 것에도 행복해. 이제 삶이 다 했어요.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가세요. 잘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음 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축복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수의 공덕은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쁘니까 또 공양을 더 올려. 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부처님을 찬탄해. 그래서 하나라도 법문을 더 듣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부처님 법문을 청불주세, 청전 법륜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길. 옆에 있는 도반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와서 새벽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청불주세는 수행하고 같이 도반들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이런 것이 또 청불주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 불학을 공부를 하고 이게 보현행원이거든요. 그러니 저절로 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처럼 모시고 항순 중생원을 저절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복의 회향원이라고 순간순간이 회향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공덕을 쌓고 순간순간 회향을 하고 공덕을 순간순간 쌓으니까 공덕을 순간순간 회향할 수가 있죠. 우리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칭찬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환희 이런 것들은 다 공덕이거든요. 공덕을 짓는 즉시 이 공덕이 모두 다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공덕이 널리 퍼져서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중생들이 온 세상 생명들이 다 함께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내가 지은 공덕을 그들에게 회향하는 거 이것이 보혜의 회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순간순간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밝은 지혜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현행원 기도를 통해서 절에서 우리 이 극락세계 망명정부 황룡사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제공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야 된다. 정부가.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행정을 펼치는 행정가들이 국민들을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할까 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하면 가게나 기업은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소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축을 한 푼이라도 더 하면 할지 뭘 지금 또 뭘 테레비 한 대 더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기라도 더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라도 많은 돈을 풀어서 이 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또 새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더 생산을 좋은 제품을 기업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업을 엄청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발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보현행원을 늘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황룡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황룡사의 미래를 좋게 보지 않아요? 아닌가?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고 황룡사 다니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니다가 다른 데 간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어. 성불하세요.